장미칼도 연마하면 굉장히 좋은 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장미칼 재연마 영상입니다. 우선 날 테스트를 해보면 네, 이렇게 지금 연마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칼 각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칼 각도기를 이벤트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카드를 만들어주는 프린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잡히지가 않네요. 카트리지를 교체를 해보고 이 카드도 변경을 해보고 뭐 그림 파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조정을 해봤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한 10개 중에 1개 정도만 잘 나오고 나머지가 조금씩 다 안 좋게 나오네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만들었던 이 칼 각도기 이벤트였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구입해놨던 이 칼 각도기 재료들을 거의 다 소진을 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조금 부족하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해놨던 게 계속 틀어지는데 각도기를 100분 정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 300분 정도의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100개 정도를 계산해 봤을 때 제가 며칠 정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보내는 게 소요 시간을 계산을 했었는데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카드를 뽑는 데만도 거의 하루 정도를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포장하고 배송 관련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그 상태로 배송이 안 돼서 다시 또 포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상태로 지금 포장이 됐고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내용물은 이렇게 된 제품입니다. 이 상태로 우편으로 보내려고 문의를 드렸는데 이 크기 이 상태로는 배송이 안 된다고 하셔서 이 포장지에 다시 넣고 또 포장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 300개 정도라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은 아니겠구나라고 혼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300개가 굉장히 많은 물량인 것 같습니다. 포장비도 그리고 제작도 그리고 배송비도 고려를 해보니까 지금 이번 연도 유튜브 수익금을 다 쓰고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마도 유튜브 수익금보다 더 쓸 것 같아요. 계산했던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칼 연마 각도기 이렇게 포장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럼 장미칼 작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작업 전에 이 칼날 부분, 손상대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날을 위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지금 날 끝에 부분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칼날이 예리하지 못한 거고 이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주면 다시 세워지고 예리하게 칼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숫돌을 이용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돌들 320, 1000, 2000, 5000, 8000, 12000번 숫돌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다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320번, 1000번을 거쳐서 연마된 난로도 테스트를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칼 작업 전에 이 손가락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숫돌에 갈려서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고무 골무를 끼워주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골무를 이 검지와 중지에 끼워주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칼 연마 각도기 이벤트 이걸 보내드릴 때 이 골무골무도 같이 보내드리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게 다시 뜯고 또 포장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번에 혹시 칼 연마 각도기 이벤트를 다시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무골무를 끼워주고 이렇게 끼워주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연마는 이 각도기에 15도로 연마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각도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15도로
연마를 해볼게요. 320번 숫돌에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연마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정도만 연마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올려보면 날 끝부분 반짝이던 부분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 끝부분 반짝이는 부분만 제거를 해줘도 날은 상당히 예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테스트만 한번 해보면 테스트를 이 신문지로 해볼게요. 이렇게 날이 서게 됩니다. 사실 이 320번 정도의 숫돌로 연마를 해주시는 정도로도 실사용에는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연마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1000번 숫돌을 이용해서 연마를 해줄게요. 이 1000번 숫돌도 320번 숫돌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연마를 해주면 됩니다. 칼 각도기를 사용해서 15도로 설정을 해주고 320번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연마하실 필요는 없고 320번과 비슷한 정도 또는 조금 더 덜하게 연마를 해주시면 금방 날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320번에서도 연마가 잘 돼서 칼이 잘 드는데 왜 1000번에서 또 연마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칼 연마를 하는 최종 목적은 사실상 재료를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작업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돌 입도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야채를 손질하고 대량으로 작업한다 그러면 이렇게 320, 1000번에서만 작업을 끝내주셔도 충분히 사용감을 얻으실 수 있고 숫돌을 다양하게 많은 종류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마 시간도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숫돌 입도를 높여가는 것은 칼을 좀 더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제 경우는 이 칼을 맡겨주시고 작업하고 보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 1000번 숫돌에서만 연마를 해도 재료 손질에는 무리가 없지만 보통의 경우는 1000번 숫돌에서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는 정도보다 더 높은 마감, 더 높은 연마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12000번까지 올려서 날을 연마해서 마무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사용해서 연마 마무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1000번 입도로 마무리된 날도 한번 신문지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320번보다는 조금 더 예리하게 조금 더 부드럽고 힘이 덜 들면서 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2000번 숫돌로 연마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2000번 숫돌부터는 날을 좀 더 단정하게 만들고 사실상 가정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 2000번 숫돌까지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입도입니다. 그리고 이 2000번 숫돌 제품 브랜드나 종류마다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2000번 숫돌부터 칼 표면, 이제 연마되는 그 표면이 좀 더 반짝이는 그런 표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2000번 숫돌에서 연마를 해볼게요.
방식은 모두 동일하고요. 칼 연마 각도기를 사용해서 15도를 맞춰주고 네, 이 정도만 작업을 끝내주셔도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2000번 숫돌에서 마무리된 날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 더 반짝이는 날면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2000번 숫돌에서 마무리된 날도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날이 잘 예리하게 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00번 숫돌까지만 사용하셔도 가정에서는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고 사용하시면서 아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받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날이 아 예리하다 이렇게 들으는 정도의 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5000번 숫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000번 숫돌부터는 사실상 전문가의 영역, 그러니까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5000번 숫돌부터 어떤 제품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에서 5000번 숫돌 이상에서는 맑고 반짝이는 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작업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이 숫돌 5000번 숫돌에서 15도로 연마를 해줄게요. 성능상으로 성능을 올리려고 향상하려고 연마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00번과 비슷한 정도로 연마를 해주셔도 되고 연마면이 좀 더 반짝이는 면을 나는 만들고 싶다 전체적으로 반짝이는 면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2000번보다 동일한 정도 그 이상 연마를 해주시면서 이 연마면을 반짝이게 전체적으로 반짝이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날각도가 고정이 돼 있어야지 날각도가 계속해서 흔들리면 실제 날 마감이 끝났을 때 날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연마각도가 많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000번 입도에서 연마된 날은 이렇게 좀 더 반짝이는 날을 갖게 됩니다. 5000 입도에서 마무리된 날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좀 더 작고 좀 더 예리하게 파고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000번 숫돌에서 연마를 할 거고요. 5000번에서 8000번, 12000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만 5000번에서 바로 12000번으로 올라가서 연마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이런 방식과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은 연마 방식이고 실제로 제가 작업할 때도 400번, 그리고 1000번, 그리고 5000번, 12000번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숫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숫돌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320번부터 12000번까지 순서대로 다 타고 가면서 그렇게 연마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8000번에서 연마를 하고 다시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8,000번에서 마무리된 날이고요. 5,000번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000번에서 끝난 날을 테스트를 해보면 5,000번보다는 조금 더 예리하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지금부터는 약간 전문 영역 들어가다 보니까 꼭 8,000번 이상 연마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연마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12,000번 수도를 사용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2,000번 숫돌 중에서 이렇게 표면이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숫돌 눈매움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고입도 숫돌, 입도가 높은 숫돌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고요. 이 경우는 연마력을 떨어뜨리고 연마날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레싱 숫돌을 이용해서 이 표면을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면 검게 보이는 이 눈매움 현상을 제거를 하고 연마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000번 숫돌의 표면을 온전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연마는 같은 방식으로 15도 연마 각도기를 사용해서 각도를 맞춰주고 12,000번에서 연마가 마무리된 날입니다. 이렇게 좀 더 표면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날 테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연마가 마무리가 됐고요. 칼 연마 각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숫돌을 사용하면서 연마를 보여드렸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만큼이 지금 이벤트로 참여해주신 분들의 물량이고요. 이번 주에 발송 못해드린 부분은 금요일날까지 제가 주소를 입력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주소 입력하는데도 지금 하루 종일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우체국 발송 시간까지 이 납기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넘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꼭 제가 입력하고 월요일 날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 주에 꼭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